네, 오늘 이 템은 바로 이 339 전용 케이스입니다. 네, 뭐 339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이템이겠지만 339가 요새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또 제 최초의 만점 기회이기도 하고요. 전용 케이스는 딱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339 케이스에다가 339를 장착하는 것 같아요. 보여주세요. 쏙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펙터 간단하게 튜너나 줄을 정도 준비물을 준비해서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접착하라. 하나, 둘, 셋, 넷. 무게는 뭐 상당히 나가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339 전용 케이스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좋은 퀄리티 자랑하는 339를 아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꺼내볼게요. 요새 아주 핫한 악기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신경 써서 가지고 다니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오늘 이 템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템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39 유저분의 특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좋은 기타 전문하시는 김에 하드 케이스도 같이 전문하셔서 오랫동안 좋은 기타 보장 없이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매주 일요일 지아가 진행하는 썬데이 기타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병호쌤과 이노 오빠랑은 다른 색다르고 독특한 지아만의 리뷰. 이제 365일 기타물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일요일엔 지아와 함께하는 썸데이 기탐!